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멜레온. 정하선. 어디로 기어갈까? 어느 색으로 맞출까? 세상에 딱 맞은 색깔 골라 나의 옷 지어 입어 보았으면 마음은 가끔 보호색을 찾지만 햇살에 맞아서인지 산성비 맞아서인지 머리털 다 빠져도 모자 하나 써보지 못한 고집스런 습관, 가발은 더더욱 보기 싫은 물건. 카멜레온이란 짐승이 있다는데 오염된 세상 인공보정님에 사는, 보호를 받으면서도 몸을 감추는. 나는 아직 그 짐승의 모양을 본 일이 없다. 수수깡 안경을 쓴 내 시력은 0.05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 시는 제 시집 무지개 청살이 있는 감옥에 실려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